이번 달 개최되는 부산 모빌리티 쇼를 통해서 르노가 4년 만에 하이브리드 SUV 신차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알려드렸죠. 르노는 멋진 디자인의 세닉까지 이어서 국내 시장에 출시한다고 공식 발표했죠. 또 한 대의 소식이 들립니다. 레트로 또는 유트로 디자인으로 한번 보면 잊기 힘들 정도로 정말 귀엽고 깜찍한 디자인의 르노5인데요. 르노는 최근 인터뷰를 통해서 유럽에서 판매하고 있는 차량을 국내에 그대로 출시할 계획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다양한 차량이 있었는데 르노5도 그 중에 한 대이죠. 국내 출시를 언급한 차량들을 보면 정말 많이 기다리시는 칸구는 전기차로 선보인다고 언급했죠. 이 소식을 알려드렸는데 52만의 조회수를 기록할 정도로 뜨거운 관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스타렉스급 MPV 차량인 마스터 역시 전기차 버전으로 국내 출시를 언급했죠. 마스터는 이미 국내에 출시되고 있는 차량인데 단점이 있다면 수동 변속기만 출시가 되죠. 요즘 대형 화물차도 자동 변속기인데 이 점이 너무 아쉬웠어요. 전기차 버전으로 출시가 된다면 당연히 자동 변속기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가격에 출시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르노5는 어떤 차량인지 업데이트된 소식으로 알려드릴게요. 르노 역사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차량이 있다면 바로 르노5인데요. 복고풍 디자인의 귀여운 외모는 이 차량을 딱 한 번만 봐도 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차량입니다. 르노5는 국내 차량으로 본다면 포니와 같은 차량인데요. 포니 차량을 모티브로 아이오닉5가 부활하게 됐다면 르노의 역사에 있어서 르노5는 포니 이상의 차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인에게는 자부심 같은 차량이죠. 이미 2년 전에 티저가 먼저 공개되었고요. 세상에 출시가 된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정말 많은 관심을 보였던 차량이죠. 작은 사이즈의 차량이라서 도심에서 운행하기에 딱 좋고요. 그럼 얼굴부터 보시죠. 사람이든 자동차든 첫인상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웃고 있는 듯한 얼굴은 마치 하이웨이타를 보는 것처럼 눈꼬리가 아래로 이어지는 헤드램프의 디자인은 귀엽고 익살스러운 느낌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헤드램프의 디자인이 아이오닉6와 닮았다는 반응들이 많았는데요. 아이오닉6도 닮았지만 제가 보기에는 포르쉐 타이칸을 닮은 것 같은데요. 헤드램프 내부의 DLL은 마치 플로팅 된 것처럼 앞으로 돌출되어 있는 3D 디자인이죠. 구동되는 방식은 프로젝션 풀 LED 방식입니다. 안개등 쪽 디자인도 이쁜데 네모네모한 디자인은 마치 카메라가 작동될 때 찰칵 하고 포커스를 잡는 그런 디자인이죠. 소형급 차량에서 이 정도면 디자인은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럼 르노5의 크기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 정확한 자료가 나왔는데 전장은 3922, 전폭은 1808, 전고는 1498mm입니다. 그리고 예상보다 넓은 축구는 2540인데요. 이 차량보다 좀 더 큰 베뉴와 비교해봐도 휠베스를 좀 더 넓게 뽑았는데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전기 차량이라서 전면에 엔진과 변속기가 사라졌죠. 따라서 전륜 바퀴를 좀 더 앞쪽으로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보면 짧은 프론트 오버행과 리어 오버행을 볼 수가 있고요. 넓은 축구, 즉 휠베이스를 얻게 된 것이죠. 따라서 캐스퍼보다 좀 더 크고요. 베뉴보다 작은 4m가 안 되는 경차급 사이즈의 전기차가 르노5입니다. 앙증맞고 귀여운 디자인의 차량을 찾았다면 르노5가 대안이 될 수 있겠죠. 헤드램프 중앙에는 르노의 새로운 로장주 로고가 적용되죠. 지난 영상에서 르노 코리아의 새로운 로고가 변경된다는 소식을 알려드렸는데 지금은 이미 새로운 로고로 달라졌죠. 기존 태풍 로고를 볼 때마다 뭔가 좀 가짜 같은 인상을 받았는데요. 역시 오리지널 로고가 확실히 보기 좋은 것 같네요. 보니 중앙에는 뭔가 올라온 디자인이 보이죠. 이건 뭘까요? 확대해서 보면 이런 모습인데 충전 상태를 보여주는 디스플레이입니다. 완충이 되면 숫자 5가 표시가 되는데 이 위치에 있는 이유는 우리가 보통 충전하는 위치가 측면 쪽에 있잖아요. 충전 상태를 보기 위해서는 충전 포트를 열거나 계기판 등으로 확인을 해야 되죠. 하지만 이렇게 보닛에서 표시가 되면 누구나 알 수 있고요. 멀리서 봐도 쉽게 알 수 있죠. A필레에서 시작되는 루프는 한 줄로 길게 이어지는 레드 포인트 라인이 측면부에 신선함을 더하는 산뜻한 디자인입니다. 특히 대비가 되는 색상에서는 좀 더 선명해 보이고요. 이런 디자인은 루프가 떠 있는 것 같은 플로팅 효과까지 동시에 얻을 수 있죠. 총 5가지의 색상이 제공되는데
첫 번째 옐로우 팝은 이렇습니다. 마치 병아리처럼 산뜻하고 귀여운 느낌이죠. 두 번째 그린 팝은 굉장히 유니크한 느낌이죠. 한 번쯤 도전해보고 싶은 색상입니다. 시원한 청량감까지 더하는 나이트 블루는 이렇습니다. 글로벌에서 가장 많이 선택하는 색상은 바로 화이트이죠. 이건 글로벌 공통 컬러라고 해야겠네요. 남자는 블랙입니다. 단정하면서 단단한 느낌의 고성능 차량처럼 보이죠. 단 한 가지 단점은 관리가 필요한데 역시 블랙은 질리네요. 후면부 디자인은 정말 깜찍하네요. 독특한 디자인이라면 하대치 스타일을 완성하는 수직형 테일램프의 디자인인데요. 원조의 디자인을 잘 해석했는데 세월이 지나고 다시 전기차로 태어났지만 디자인 DNA를 그대로 가지고 간다는 점은 매력적이네요. 테일램프 쪽에도 숫자 5를 볼 수 있는데 유니크함을 더하는 느낌이고요. 루프에는 레드 포인트 라인을 추가하면서 루프 전체를 감싸고 있는 유니크한 디자인입니다. 특히 루프 위쪽에서 보면 독특한 패턴을 볼 수 있는데 이런 시도도 괜찮은 것 같네요. 그럼 실내도 빠르게 보시죠. 이게 소형 차량이라고? 실내는 아날로그 감성을 느낄 수 있는 멋스러움과 미래가 결합되어 있는데 최신 구글 기반의 인포테인먼트는 크기를 포함해서 기존 소형차와는 확실히 차별화되는 디자인입니다. 오픈아이 기반의 새로운 인포테인먼트는 확실히 달라진 르노의 최신 차량을 대표하는 기능이 되었고요. 이게 뭔가요? 스티어링 아래의 컬럼식 시프트에는 자신의 취향에 맞는 디자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 출시가 된다면 태극기 버전도 하나 준비해 주시죠. 이런 유니크한 아이디어 너무 좋은데요. 센터 콘솔에도 다양한 커버가 제공되고요. 이것도 재치가 있네요. 르노도 잘하네요. 실내에서 가장 유니크한 부분은 네모난 송풍구 디자인인데 DRL 디자인과 깔맞춤한 디자인이죠. 네모난 디자인에 앰비언트를 삽입했는데 깜찍한 디자인은 볼 때마다 귀여울 것 같네요. 두 가지 인테리어 컬러가 제공되는데 옐로우 색상은 복고풍 느낌이고요. 블루톤은 안정감 있는 편안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귀여운 차량의 파워트레인 알려드릴게요. 40kWh와 52kWh 이렇게 두 가지 배터리가 제공되고요. 40kWh는 WLTP 기준으로 약 300km를 주행할 수 있고요. 52kWh는 400km를 주행할 수 있는데 국내에 들어온다면 깐깐한 환경부 기준으로 이보다는 좀 더 줄어들게 되겠죠. 가격은 스탠다드가 25,000유로고요. 롱렌지는 29,400유로입니다. 국내 가격으로 본다면 3,600만원에서 4,300만원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전기차만의 보조금을 더한다면 꽤 매력적인 가격이 될 것 같네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르노 코리아가 본격적으로 국내 시장에 다양한 신차를 출시할 것입니다. 이렇게 언급하면서 르노5도 출시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국내 출시 소식이 알려진다면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르노의 신차 소식을 기다리지 않고 빠르게 받고 싶다면 채널에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않으세요.